저희 손님 중에 한 분이 그 전에 절에서 총무도 맡고 있고 회장도 맡고 있었대.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있잖아 쬐끔 해가지고 그렇게 큰 부자였었는데 근데 이 시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절을 다니게 되면 꼭 절바람이 불어요. 집안에 이제 우대수상에서 무당을 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절바람이 불어요. 전부 다 잃어. 모든 게 사고야. 막 뭐 사고 나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 아 진짜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거든요. 네. 절을 진짜 오래 다니고 네. 정성스럽게 다녀도 네. 집안에 풍파가 있다. 맞아요. 저희 손님 중에 한 분이 그 전에 절에서 총무도 맡고 있고 회장도 맡고 있었대.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있잖아 쬐끔 해가지고 그렇게 큰 부자였었는데 절에는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뭐 술 내고 뭐 안 다닌 데 없이 다 다녔대. 그리고 그 절에다 그냥 아주 보시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점을 보러 왔어요. 왔는데 내가 술술 읽듯이 얘기를 했어.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사모님네는 절바람이 많이 불었네요. 내가 볼 때 절을 다니시는 것 같아. 그랬더니 맞아요. 그 소리 한마디만 하더라고. 맞아요 소리 한마디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절바람이 불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 태어나도 없고 여러 가지 힘들다. 얘기했잖아. 교회 다닐 사람은 교회 다녀야 되고 천주교 다닐 사람은 천주교 다녀야 되고 절에 다닐 사람은 절에 다녀야 되고 근데 이 시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절을 다니게 되면 꼭 절바람이 불어요. 집안에 이제 우대수상에서 무당을 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절바람이 불어요. 절바람이 어떤 현상이에요? 절바람이 불게 되면 살림이 동나. 전부 다 잃어. 재산은 재산대로 나가고 집안에 우환이 말도 못해요. 아프기도 하고 또 집안에 사고도 많고 모든 게 사고야. 막 뭐 사고 나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왜 딱 누구라고 다 지적을 주고 이제 언론식에 말해서 김씨 가정에 중요한 사람 중요한 사람을 딱 집어서 조상을 얼루 달래준단 말이야. 근데 절은 그런 게 없잖아. 절에서는 하는 거야. 통합적으로만 하는 거지. 일일이 개인이 하는 건 없다라는 얘기죠. 제가 볼 때. 근데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절바람이 불어요. 아니, 근데 보통 절 다니는 분들 이유가 네. 내 가정 편안하게 좀 해달라고 그렇죠. 하는 건데. 단독으로 거기는 절에서는 단독으로 초리키지를 못하잖아. 그것도 있고 또 단독이라는 게 없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상을 어느 조상이랑 딱 집질 않잖아요. 제가 옛날에 한 20년 전, 한 30년 전이지 30년 전에 어떤 이제 저희 집에 그 보살이 점을 보러 왔어. 아 보살이 온 게 아니라 보살내 신랑이 온 거야 점을 보러. 왔는데 보니까는 보살이 죽게 생겼더란 말이야.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어머 이 사람 벌써 이미 다 끝났다. 근데 몸에다 칼 대지 않았냐 그랬더니 맞대. 암이 걸려가지고 암을 제거를 한 거야 했는데 재발이 됐어. 바로 도로. 재발이 돼서 죽게 생긴 거야. 무당인 나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장구치고 징치는 할머니들이 난리가 난 거야. 별걸 막 짓다 먹고 막 소리도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저봐 조상이 올리니까 저러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구슬 이제 하게 된 거야. 절에 가서. 절에 가서 굿하면서 내가 그냥 온 사방을 다 그냥 예방을 하고 다 했어. 근데도 못 살겠더라고. 난 못 살겠다고 했는데 그 보살이 처음이나 마지막으로 자기 죽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내가 간 거예요. 가서 구슬해 준 거야. 그때 죽은 애가 이 사람은 명도 이을 수도 없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셨어. 근데 49대를 하니까 너무 멋있게 하더라고. 그 스님들이 오셔서 바라춤 추는데 요새들은 있잖아 절도 갈아야 바라춤 추고 있잖아 이렇게 49대는 사람 별로 없어. 절도 갔는데 보니까 이건 도대체 아닌 조상주잖아 천도식을 해줘야 되는데 천도식보다 이것도 갖다 붙이고 저것도 갖다 붙이고 저것도 나중에 내가 보다 그냥 우라통 터져가지고 그냥 나왔어. 그런 것도 있듯이 요새는 절도 올바른 절을 가면 괜찮은데 그런 가라 절을 가면은 턱을 보겠냐는 얘기야 내 말은. 그러니 절바람이 안 불겠냐는 얘기야 내 말은. 나 진짜 이 소리에서 스님들한테 욕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난 있는 거 본 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가 절도 운영하려면 똑바르게 올바르게 해라 이거야. 무당도 마찬가지야. 우리 같은 무당들도 내림받아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어제 그제 내린 사람들이 또 무당을 내리고 나도 배워야 되는데 언제 갈 거야? 뭐로? 옛말 있잖아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나와야 인간을 갈길 쓰는 능력 가졌죠. 근데 지금들 무당들이 세상에 이거는 한두 달 된 것들이 그냥 내린 꽃 해가지고 시어머니라고 그냥 식단이라고 나이가 먹었던 죽든 밥만 찍찍해 하면서 아, 나 그런 게 너무 속상해요.